I want two, three. 저 한번 입어봤는데 어떤가요? 여군 같나요? 여군 같아요? 잘 어울리세요. 아 그죠. 아 군대 갔어야 되는데. 휴디님 근데 네네. 이 제가 햄버거를 오랫동안 안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거 네. 왜 빵이 두 개예요? 원래 빵을 두 개를 줘요. 탄수화물 많이 먹고 힘내라 이런 뜻인가요? 고기보다 싸서 빵을 두 개 준 거 아니에요? 오 먹어보지. 오 냄새. 여러분 이거는. 와 열자마자 냄새가 있는 것 같아요. 냄새. 불고기 소스 냄새인 것 같아요. 아, 요 냄새 맞아. 자 이제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. 선임이라고 부를까요 제가? 선임님. 아니요. 됐습니까? 윤병장님. 자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? 우선 네. 딸기잼을 빵에 발라요. 네, 딸기잼을 빵에 바릅니다. 인성 잘못됐어. 너 인성 문제 있어? 아, 너 인성 문제 있어? 이게 딸기잼이 근데 좀 비싼 딸기잼 같아요. 이 알맹이가 원래는 싸보려는 잼만 있잖아요. 이게 이렇게 안 나와요. 그럼 어떻게 나와요? 그냥 건더기 없이 나와요. 그쵸 그쵸. 네네네. 싸구려 딸기잼. 맞아요. 이거 근데 얼마예요? 7,000원, 8,000원 사이 정도. 진짜 비싸. 이거 맞습니까? 네. 저 너무 많이 뿌렸나? 조금 전... 남겨두셔야 돼요. 왜? 나중에 쓰실 때가 있어요. 어, 진짜? 네. 오~ 그다음. 그다음에 이제 샐러드랑 마카로니를 네. 두 개를 얹으시면 돼요. 아우 샐러드가 근데 안 맞은 게 들었는데 여러분. 아 유레즈. 윤변장. 핫질은 네. 다 하고 왔나? 아 하고 왔습니다. 아 그래 쉬어. 이렇게 전 이렇게. 오 역시 군필자 좀 뭔가 다르다 잘한다. 아 비벼서 먹는네요. 아몬드 원래는 이런 게 잘 안 돼요. 그쵸? 네. 고기 언제 넣습니까? 단백질 언제 넣습니까? 이제 고기를 넣으시면 돼요. 알겠습니다. 근데 군대에서 원래 이렇게 넣지 않아요? 이렇게 밥 먹을 때도 쫙쫙 이렇게 쫙쫙 이거 아. 만들 때도 쫙 이렇게 각자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해요. 아 그렇습니까? 알겠습니다. 쫙쫙 아 맞습니다. 그 위에 이제 불고기 소스. 오 나는 이게 너무 좋아요. 여기 패티인데요. 패티가 일반 햄버거보다 거의 한 두 배는 좀 얇은 것 같아요.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군인들이기 때문에 더 맛있게 더 영양가 있게 더 좋은 걸 많이 드시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군대는 조금 빈약한 것 같아요.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빈약하죠. 네. 이제 햄이랑 치즈가 있잖아요. 네. 빵이 두 개잖아요. 햄이랑 치즈는 여기서 넣어 먹는 게 아니라 몰빵 치는 게 제일 맛있어요. 몰빵이 뭐예요? 몰빵이? 몰아서 넣는 게 제일 맛있어요. 아, 다 넣어요 여기에다가? 네, 다 넣어요. 여러분 이 햄은요 조금 스팸 냄새가 나요. 보통 이런 거는 한 달에 몇 번 정도 나와요? 일주일에 많으면 두 번? 진짜요? 적으면 한 번 정도 나와요. 아 진짜요? 네.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? 윤동정님은 빵집 좋아하셨어요? 아, 저는 좋아했어요. 근데 대부분 안 좋아하셨어요. 좀 북한이랑 좀 가까이 있는 부대는 부추를 많이 쓰고 뭐지 선배들이 괴롭히는 게 좀 덜하다고 하는데. 아 맞아요. 정확하십니다. 제 동기 중에 한 명이 처음 휴가를 나왔는데 이만큼 살이 쪄서 나온 거예요. 왜 그러냐 했더니 과자 이런 걸 엄청 먹인대요. 못 남기게 한. 아 식구문. 네 식구문. 맞아요. 네. 예전엔 그런 것도 있었어요. 네, 하고 이제 네. 얹으시면 이게 네. 완성입니다. 오! 라라라라, 라라라라, 군대리야. 아, 군대를 갔어야 되는데, 아쉽습니다. 저 머리 잘 갔거든요. 근데 저건 뭐예요? 롯데리아에선 같이 안 주는데, 보통 군대에선 우유랑 같이 나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10년 만에 먹는 햄버거. 달면서 고기 향이 과거 향이 나니까 달향? 군대에서 나온 것보다 맛있어요. 아 이게요? 네. 맛이 좀 달라요. 군대 아니어서 맛없었던 게 아닐까요?
그럴 수도 있어. 그렇죠. 지금 저랑 함께 먹고 있어서 이게 더 맛있어지는 거 아닌가요? 맞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. 난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그냥 햄버거보다 맛있는 것 같아요. 아 진짜요? 응. 저는 백액사. 근데 패티 맛은 어때요? 약간 군대에서 나오는 약간 맛없는 동그란 그런 느낌. 아 딱 진짜 딱 정확해요. 이게 빵이 되게 퍽퍽하지 않고 좀 촉촉한 것 같아요. 빵도 좀 달라요. 좀 퍽퍽하죠, 그 물기 없고. 네, 퍽퍽하고 엄청 그 봐, 네, 군인들 힘들게 훈련하는데 좀 맛있는 걸 줘야 돼. 다 싼 거. 아,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. 맞아요. 군인 여러분 힘내십시오. 여기에 딸기잼을 네. 발라주세요. 딸기잼을? 딸기잼만 바르나요? 네. 딴 건 안 바르고요? 네, 딸기잼만. 저는 딸기잼이랑 사실 이걸 조금 넣었어요. 여기 이제 우유를 부어주시면 여기 이렇게 뭐 이렇게 뽕 안 네. 들어요? 아, 아 맞아. 나 본 거 많단 말이야. 아, 관심 많아요. 오, 맞아요. 여기에 이제 우유가 저요. 잘 스며들 수 있게 네. 이렇게 살짝씩 찢어줘요.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네. 부어주시면 돼요. 빵에 우유가 스며들 때까지 네. 기다리셔야 돼요. 너 여자친구 있나? 아 그쵸, 그런 거 많이 물어보죠. 여자친구 있어? 얼마나 됐어? 아 그쵸. 말을 해야죠, 이제 아. 상황극이잖아. 민병자, 여자친구 있나? 아 있습니다. 올해 얼마나 됐나? 세 달 됐습니다. 여자친구 이쁘나? 아 이쁩니다. 헤어져. 자 이제 이거를 잘라서 완전히? 네 잘라서 드시면 돼요. 와 여러분 빵이 뭐야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이게 입에 넣자마자 우유가 빡 퍼지네. 맞아요 맞아요. 어, 되게 맛있어요. 아, 맛있어요? 네. 되게 고급스러운 그런 음식 같아요. 군대식 빠네예요. 아, 군대식 빠네. 군대식 빠네. 이 딸기잼이, 와. 한, 아, 그쵸. 왜 남겼는지 알 것 같습니다. 보이시나요? 이거 먹을 때, 막 쩍쩍쩍쩍. 아, 저 많죠. 쩍쩍 소리 내는 사람들 많죠. 저 혼나요? 혼나죠. 이렇게 막, 이렇게 때려요. 요새 때리면은 위험해서 괜찮가요? 그렇죠. 요즘은요? 네. 저도 체대를 나왔지만 훈육이라든지 이런 혼내는 게 조금 있어야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고 근데 그런 게 사라지면은 막 선임한테 개기고 막 선임 때려서 막 영창 가고 이런 애들 많더니까. 요즘에는 이등병이 제일 무서워요. 진짜요? 네. 자 이거 근데 피디님도 한번 먹어봐. 피디님 군대 갔다 오셨어요? 저 의경이요. 자, 의경이 먹어보는 군빵에는? 아, 이거 묘하게 맛있네. 그쵸, 그쵸. 묘하게 맛있죠. 묘하게 맛있네. 그쵸. 이거 돈 주고 사먹는다, 안 사먹는다? 저는 빅맥 사 먹어요. 여기까지 군인 체험 한번 해봤어요. 아주 좋네요. 여러분들의 또 소울푸드가 또 있나요? 군대에서 먹었던 제일 기억에 남는 뭐 초코바이 이런 거? 한번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필수 가서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윤면전이 한 말씀 해주시죠.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. 좋아요. 구독. 알람 설정까지. 눌러주세요.